바쁘십니다. 오, 좋다. 물길인가요? 네. 아, 물길. 어디로 흘러요? 한강으로 흘러요? 아, 또 깨져버리셨구나. 아이고야. 저 대단히 저기 있는데 되겠어? 어? 그러면 이쪽 올라야 된다고. 이거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. 올라가야지. 아, 그레이터 이렇게 되는 거야? 아, 일이 물 잡아주려고? 이게? 아, 물 내려오는 물을 잡아주려고 여기다가? 요거 뭐죠? 요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거죠. 또 어떻게 하라고 나? 그러면 여기를 파. 여기를. 여기를 이렇게 파? 여기도 여기도 하나 여기도 좀 파놓고. 근데 물면은 그렇게 많이 나와야 돼? 물이 아주 많을 거라고. 오! 또 있다. 어, 됐다, 됐다. 공사를 할 때 꼭 설계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, 설계도가 없어서 지금 배수로를 만드는 것 같은데, 뭐 전기선이나 다른 또 배관, 뭐 이런 것들을 코크레인을 파면서 건드리게 되는 거죠. 요건 73,000원. 어. 됐어? 저 철판이 비싸더라고. 철판이 10만 원이야. 그니까. 아, 그 뚜껑을 왜 덮어요? 흔들지 말라고요. 아.
아유, 큰 공사 하시네. 큰 공사 하셔요. 이거 뭐 어디 대기업에다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, 이런 거는? 예? 차가 여기 섰어요. 예? 못 올라가는 거예요? 아, 이게 걱정이 아니라 나중에 손님이 왔을 때 이거 못 가면 걱정이네요. 아, 참. 이거 여기 궁굴이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예? 아, 사람 다니기도 불편한데 지금 이거 이 정도면 화가 떨어지셨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손님이 와서 이거 이용하겠어요? 네? 그러게요. 아, 좀 잘 얘기해 주세요, 사장님한테. 네. 아, 여기 좋잖아요, 그래도 이렇게. 여기 깔았어요. 아, 일찍 출근하셨네요.